자, 오늘은 연어입니다, 연어. 오늘은 업장에서 쓰는 방법, 가정에서 쓰시는 방법 두 가지 다 할 거니까 스킵하지 말고 뒤로 가게 하지 말고. 가정에서 이거 어떻게 하냐? 코스트코에서 산 걸로 내가 다 준비했어. 그러니까 이따 가지 말고 대기. 그냥 비늘을 싱크대 안에 넣고 다 쳐줄 거야. 연어가 이 좋은 거는 딴 거 볼 필요 없어요. 비늘이 많이 붙어 있어야 되고 아가미가 뭐 이런 거 볼 필요 없어요. 냄새만 맡아보면 알아요. 수박 냄새 나요. 맡아봐요. 살짝 와서. 어? 그죠? 진짜 수박 냄새 나요. 이거 나면 신선한 거예요. 얘는 연어는 수율이 되게 좋다. 그래서 잘 잡으면 수율이 좋은 생선이라 일단 내장을 빼고 들어오잖아. 노르웨이에서 들어올 때. 그러니까 수율이 좋아. 보통 우리나라 이제 들어오는 게 호주산, 노르웨이, 칠레, 스코틀랜드 이렇게 있거든? 우리가 이제 보통 쓰는 거는 거의 우리는 99% 노르웨이산을 써. 키로수는 보통 한 6에서 7.5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 들어오는 게. 네. 6으로 가까울수록 좀 꺼리지, 이제. 6.3 정도는 넘어야 그래도 좀 생각했던 이상적인 좀 연어의 그런 좀 맛이 나와. 그래서 6.3 밑으로는 조금 꺼려야 해, 받는 거를. 뭐 반품할 때도 있고. 업장에서는 똑같이 오롯이 하는데 이 칼을 뼈에 이렇게 드득 끊긴 이 소리가 나잖아. 그 느낌이 나면 그대로 밑으로 대고 그대로 구분 동작으로 올렸다 내렸다 올렸다 내렸다 올렸다 내렸다만 해주면 이제 오롯이가 끝이 나는데 또 살을 만지면 안 좋으니까 꼬리 쪽에다가 구멍을 내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쪽에다가 얘 이제 얘는 영숙이야. 영숙이 여기다 두고 영숙이 반을 쪽에다 똑같이 여기를 왜 먼저 해주냐면 네. 이대로 넣고 그냥 내리잖아. 네. 만나다 여기서 걸려서 찢어지는 경우가 가끔 있어. 그거를 이제 방지하기 위해서 여기도 똑같이 여기 보이니까 더 쉬워. 구분 동작으로 해야 돼. 잘하면은 그냥 한 방에 쫙 내려도 되거든. 구분 동작으로 연어 뼈 이거 되게 맛있어. 어? 언행 불일치지. 그렇고 뼈가 보면 요 이제 생선 결이 이렇게 보이지. 네. 요 결 끝나는 부분에서 같은 방향으로 당겨야 연어 살이 안 깨지고 좀 쉽게 빠져. 요 갈비뼈 라인 위쪽에 있는 뼈를 빼주는 거야. 네. 손으로 만지면 느껴지죠. 느껴지지. 또 잠시 후. 이제 여기서부터가 되게 이제 중요하거든. 네. 이게 지금 숙성회잖아. 네. 내가 이제 일식한 지가 25살 때부터 했으니까 지금 거의 이제 20년 돼가는 것 같아. 그때만 해도 이런 숙성이라는 개념 자체가 많이 없을 때야. 그날 당일에 생선을 찍으면 다음날 팔면은 큰일 나는 막 그런 때였거든. 근데 지금은 숙성의 개념이 완전히 자리가 잡혀가지고 옛날에는 연어도 바로 이렇게 잡아서 바로 썰어줘야 맛있다 그랬어. 막 다시마 같은 거 막 싸고 소금하고 이러면은 맛이 좀 이상하다 그랬거든. 근데 지금은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제 보편적인 방법으로 자리를 잡은 거야. 업장마다 다르겠지만 제일 기본은 소금이야. 소금. 생선에 있는 노폐물과 수분을 얼만큼 빼내는지가 숙성의 관건인 거지. 신안에서 올라온 40년 간수 뺀 거 물기가 전혀 없지. 진짜 신안에서? 아니 식자재 왕마트에서 고소소금 싸운 거야. 그래서 이제 소금은 역할이 내가 방금 말했다시피 수분을 빼는 그런 역할도 있고 그리고 두 번째는 색이 좀 밝아지는 그 효과도 있어. 색이 이따 봐봐. 이 주황색이 굉장히 이제 좀 선명하게 나올 거야. 이게 이제 다시마가 이게 감칠맛하고 네. 이 향이 좀 세. 네. 이거를 별 이제 흰살 생선 같은 데다가 억지로 이렇게 붙여놓으면 끈끈한 점액질 같은 게 나와서 생선도 좀 오래 가고 탄력도 생기고 그런 효과야. 그러니까 이제 연어 같은 경우는 탄력이 많이 없잖아. 네. 그걸 이제 인위적으로 만들어주는 작업이 일단 첫 번째가 소금. 두 번째가 다시마. 요 두 개를 이제 하는 거야. 요거는 이제 타이머를 맞춰놓을 건데 자 우리 업장 같은 경우는 키로수를 아까 본다고 그랬잖아. 네. 6kg 기준으로 해가지고 6.5까지는 30분 6.5에서 7까지는 40분 가을 겨울에는 실온에다 두고 그리고 이제 여름이나 뭐 좀 날씨가 좀 덥거나 주방이 좀 컨디션이 좀 더운 날이 있잖아. 네. 그런 날 이제 냉장고에다가 넣거든.
밖에서 한 10분 정도 놓고 냉장고에서 한 1시간 그렇게 해서 이제 수분을 이제 쫙 빼주는 거야. 음식은 그런 것 같아. 정답은 없어. 근데 이제 보편적으로 업장들이 이렇게 하니까 사람들의 입맛이 이렇게 길이 들여졌겠지. 보편적인 이런 좀 음식에 이제 좀 트렌드가 있는데, 이제 일식 같은 경우는 트렌드라기보다 전통적으로 했던 방법이 결국에는 부각이 되는 것 같아. 그래서 뭐 한동안 뭐 대만 왕년호 초밥 그래갖고 막 손바닥만한 거 막 이렇게 얹어갖고 막 초밥 세 피스에 얼마 이런 거 막 유행했잖아. 네. 금방 가버리잖아, 그지?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전통 방식이 좀 오래가. 이건 업장 방법이라 그랬잖아. 네. 코스트코라든지 이마트 트레이더스 가면은 연어 이제 필렛이 나오잖아. 네. 이만큼 덩어리로 팔잖아. 네. 똑같이 하시면 돼. 이제 시간 지났어요. 네. 엄청 차가운 물에다가 네. 담가야 돼. 담가 놓고 물을 틀어버리면 네. 살이 살짝 깨질 우려가 있어. 물살에도요? 어 그렇지. 여기 왜냐면 가시 뽑은 데가 그런 데가 그 이게 이제 더러워. 더러워. 이 방법을 내가 이제 알려주면은 연어가 이제 짜다는 분들이 있어. 그건 이제 왜 그러냐. 이렇게 한번 닦고 헹궜지? 네. 한 세 번 정도는 갈아줘야 돼. 근데 이 작업을 안 하고 그냥 한 번만 헹궈갖고 쓰고 짜다고 그러시는 분들 있어. 당연히 짜지. 그럼 혹시나 이제 의심이 가면은 여기를 이렇게 해서 한번 이렇게 먹어봐. 전혀 그런 맛이 없다. 그럼 된 거야. 그걸 꼭 확인하고 이걸 빼줘. 색이 확실히 좀 더 진해지고 찰기가 도는 것 같아. 맞아. 이게 이제 만져보면 기존 특유의 연어처럼 쑥쑥 들어가는 그런 느낌이 안 나. 자, 이렇게 해서 물기 제거를 이제 잘해야 돼. 이렇게 붙여놓고 오래 놔두시는 분들 계시고 그러면은 얘가 들러붙어갖고 나중에 뛸 때 살이 이렇게 일어나. 연어는 그래서 해동지를 덮어서 보관을 안 해. 우리는 껍질을 지금 다 안 벗겼잖아. 네. 그때그때 쓸 때 이제 벗기는 거야. 왜 그러냐면 껍질을 벗기면은 공기랑 살이랑 이제 접촉을 하잖아. 네. 그러면서 이제 산화가 시작이 되는 거야. 그때부터는 부패야, 부패. 그래서 껍질은 가장 나중에 손님이 이제 들어오는 시간, 뭐 점심시간이면은 그 전에 딱 벗겨갖고 작업을 해놓고 그렇게 해서 쓰는 게 가장 좋아, 업장에서는. 이미 이제 트레이더스 같은 데서 사신 분들은 본인들 드실 양만 가정해서는 사시니까 그게 이제 상관이 없는 작업이지. 자, 이제 여기까지 하고 나 이제 숙성을, 이거는 이제 소금만 해놓은 거야. 원래 이제 기존 우리 업장에서 쓰는 거. 네. 껍질 벗겨서 자, 이 두 개는 다시마에다. 그리고 이 두 개는 그냥. 네. 그리고 이거 하나는 식초인데 식초 1, 미림 1, 물 1이야. 1:1:1, 5분만. 연어초밥 같은 경우는 집에서 해 드실 때 네. 이 촛물 궁금해 하시는 분들 많지? 촛물? 네. 1:1:2인데 식초 1, 소금 1, 설탕 2야. 식초하고 설탕을 먼저 녹인 다음에 소금을 녹여야 돼. 설탕이 입자가 굵어서 잘 안 녹아, 섞여버리면. 그래서 우리 그 백 선생님이 항상 말씀하시잖아. 요리할 때 설탕부터 넣잖아. 입자 굵어서 그래요. 그렇게 촛물 만들어가지고 햇반 돌리셔서 비벼도 무방합니다. 자, 초밥을 집에서 편하게 쥐는 스타일로 알려줄게요. 자, 일단은 비닐장갑을 끼세요. 비닐장갑을 끼고 동그랗게 만들어서 여기 가운데다가 딱 올려놓고 양옆에만 눌러주면서 엄지로 여기 한번 눌러줘요. 그리고 그대로 돌려. 그래서 여기 겉에만 요렇게 잡아주면은 그냥 그럴듯하게 모양은 나옵니다. 집에서 이렇게 드시면 됩니다. 맥개고 아발말이다. 숙련된 초밥장인이 한 번에 이 스시를 질 때 보통의 양이 320개. 지금같이 저녁 식사에는 500개라 술을 처먹은 놈들은 잘 모른다. 회가 조이짱처럼 비칠 때까지 밥알이 500아씩 넣어서 회를 조이짱처럼 해라. 그래야 많이 남는다. 우리는 사업가다. 알았나? 320개다. 자, 이제 여기서부터 간장을 안 찍고 내가 시식을 해볼게. 이게 이제 다시마에 숙성한 연어. 네. 연어도 살짝 그 비린 맛이 있잖아. 네. 연어의 그 비린 맛. 네. 그게 거의 없어진 느낌이야. 근데 그걸 반대로 얘기하자면
연어의 그 향이 많이 안 나지. 식감 자체는 정말 단단해. 연어 같지가 않아. 간이 일단 어느 정도 다시마가 돼 있어. 얘는 이제 식초에다가 절이네야. 입에서 좀 연어가 녹는다? 이런 걸 좀 좋아하시는 분들이 좋아할 것 같은데, 식초의 그 향이 첫방에 이렇게 싹 올라와. 간장을 안 찍고 내가 부재료를 없이 먹고 있잖아, 일부러. 네. 그런 걸 섞어서 먹었을 때는 다시마인지 식초에 절였는지 웬만해서는 구분을 못할 것 같아. 우리 업장에서 파는 소금만한 일본 그 식당들은 거의 이렇게 판매를 하는 걸로 알고 있어. 확실히 딱 입에 넣었을 때 제일 그냥 내가 아는 연어다 이 느낌이야. 식감만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거는 뭐가 딱 맛있다 맛없다 이건 없어요. 요리에 정답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제가 이제 알려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니까 하셔갖고 집에서 세 개를 다 한번 해보셔서 드신 다음에 맛있는 걸로 끌고 가시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여러분? 오늘 이 꿀팁 드렸으니까 또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다음번에 더 좋은 상품으로 만나 뵙겠습니다. 1544 홍혜웅이요. 안녕.